자 이제 또 오늘 월말이고 또 분기 말입니다. 시장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국내 증시를 들여다봐야 되니까 정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을지로에 아직도 골뱅이 골목이 있나요? 있더란. 골뱅이 골목. 네. 을지로 바로 옆에 가면은 우리 만성. 이 질문할 줄 몰랐죠. 네. 을지로 하니까 갑자기 골뱅이 생각이 나. 아, 또 이번에 새로 다시 오픈했습니다. 우리. 그래요? 예. 아 옛날에 이제 그 오래된 그 뭐 일본 표현일 텐데 그 노포라는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라 잘 안 쓰는데 하여튼 그 거리들이 생각이 나고. 네. 자 이제 벌써 3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세월이 빠르다라는 건 뭐 하루 이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참 시간 빠르네요. 네. 뭐 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을까요, 시장이?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벚꽃이 이제 만개돼 있지 않습니까? 딱 요맘때 되면 이제 벚꽃이 저희 동네 꽃이 참 많거든요. 벚꽃이. 사시는 동네? 예. 예. 거주지에. 예. 예. 장안동에 이제 벚꽃길이 있는데. 장안동. 한, 예. 한 3.5km 정도 직선 거리 벚꽃길이 있는데. 네. 하여튼 뭐 그걸 꽃이 필 때면 아 봄이 왔구나 이제 나뭇잎 피면은 여름이네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네. 눈 오네 아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삭삭삭 지나가더라고요. 계절의 변화를 사실 이 금융권에 있는 분들 특히 여의도 네. 분들은 잘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벚꽃 축제 하면은 아 봄이 왔구나 네. 이제 에어컨 틀면은 더워지는 여름이구나 네. 이렇게밖에 모르지 하늘을 쳐다본 지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흡사 이제 돼지가 하늘을 못 본다 그러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목이 안 돌아가니까. 아. 네. 오늘 이 얘기를 먼저 한 이유는 시장이 하도 지루한 답보 좀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어서 자 그래도 정보회의는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네. 수혜주나는 다시 뚫렸다고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그 조선업종이나 이쪽을 많이 들여다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선사들 그래서 해운업종, 네. 조선업종 예. 또 거기에 파급되는 기업들도 네. 뭐 몇 가지들을 많이 보셨는데 네. 오늘 또 그런 기업을 준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뭐죠? 제가 일단 요즘에 조선업종을 보는 거는 이제 기존에 계속 밀렸다가 순위가 이제 조선이 최고로 한국이 갔다가 중국에 밀리면서 이제 한국의 조선업은 끝났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술력으로 극복을 하면서 다시 제2의 화랑이 되면서 한동안은 한국의 조선업이 지속적으로 클 수 있는 이런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조선업을 계속 보고 있고요. 경기 살아나면서 실질적으로 발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이 그 조선업종의 이제 동향은 그쪽 뭐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울산, 네. 거제 네. 이쪽이잖아요. 예. 뭐 그쪽의 지역의 이제 경기라든지 네. 고용동향이라든지 네. 뭐 좀 많이 그래도 회복을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요즘은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는 네.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쵸. 원래 산업이 네. 그쪽에 이제 뭐 그 사실 IT 같은 경우도 되게 굉장히 첨단적인 것들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작업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 수작업. 네, 수작업으로 뭐 밀고 네. 뭐 이 탈포 같은 것들 특히 공기 빼내는 것들 이런 것들 뭐 붙이고 이런 게 그러면 이제 농한기에 이제 네. 그 지역 주변에 이제 아주머니들이나 이제 네. 고용이 많이 늘어나면 아, 이 기업 잘 되는구나. 네. 이렇게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그쵸. 많죠. 네. 근데 하여튼 도크라는 게 지금 선박을 건조할 네. 때 보통 도크가 찼냐 안 찼냐 이렇게 네. 하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 한국에 이제 조선업을 꽃피울 수 있었던 거는 원래 이제 도크가 딱 있으면은 그 도크가 차게 되면은 네. 배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이 육상 도크를 만들고 이거를 블록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상 도크 얘가 만들어 가지고 바다 위에서 또 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인 도크는 일정적인 도크는 한정돼 있지만 그 도크를 뛰어넘는 수주를 받아서 다른 데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하면서 많이 이제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떠나서 고부가치 선박으로 가면서 그런 걸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익성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개선되는 그런 시기로 나오니까 또 이제
계속 이걸 봤던 부분이 환경 규제 부분이었잖아요. 네. 환경 규제를 통해서 새로운 배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들고 나온 거는 조선업이 좋아지는데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들 중에 하나인 LNG선입니다. 네. LNG선이 상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인데 이 고부가 가치 선박 LNG선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선박 기술을 만드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거를 보관하고 운송할 때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탱크죠. 네. 네. LNG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 근데 이 탱크를 만들 때 핵심적인 부분 소재 중에 하나가 본행제입니다. 온도 액화니까 예, 그죠? 네. 기화되면 안 돼요. 기화되면 폭발하니까. 네. 네. 실온은 상태에서는 다 기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하 163도를 해서 액화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하를 유지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차단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이 본행제 부분들이 네.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이 필수적인 이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동성화인텍. 예. 뭐 유명하죠? 네. 네. 동성화인텍은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 하는 쪽에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플랜트를 만들 때 보시게 되면은 네. 그 탱크도 하지만 플랜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 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관 부분에 그 본행제를 씌워가지고 그걸 온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동성화인텍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레온 가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오존층을 파괴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사용을 중지. 염화불화탄소 예. CFC라고 알고 있는데. 네. 예. 이거를 대체하는 프레온 가스를 대체하는 가스 냉매제를 생산을 해서 국내 대형 가전이라든지 우리 조선 3사 뭐 여러 가지 업체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전자 캐리어, 위니아만도, 현대차, 기아차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용 그 에어컨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그 프레온이 아닌 이 동성화인텍에서는 대체 냉매제를 쓰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일단 2020년은 3,800억 정도의 매출액을 했고 영업이 320억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이 올해 이제 4,690억 정도의 520억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들 레포트가 나오게 되면 그 평균치에 대한 값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13,750원, 시가총액이 3,780억입니다. 네. 이거를 일단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만 놓고 보더라도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예상 영업이익을 나타낸 거는 현재까지 예상 나오고 수주한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네. 추가 수주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약간의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가려고 해요. 네.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요. 기존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가 이제 선박을 만들 때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 아닌 여러 가지 뭐 이제 수출량 부분들로 이렇게 했었는데 LNG 선이라든지 이런 게 특화돼 가지고 할 때는 그거는 예전에 주가에서는 그게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LNG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고 있고 또 LNG 추진선 이거 여기 안에도 이제 당연히 또 들어가겠죠. LNG 추진선을 하게 되면 LNG를 원료로 해야 되는 탱크도 실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본행제도 얘네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매출액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키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2020년에 이제 그 한국 조선 3사들과 카타르가 100척이 넘는 LNG선 건조 슬롯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슬롯 계약이 뭐냐. 도크를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할 테니 도크를 준비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1년 전에 했는데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가계약 개념 형태로 좀 보기 때문에 본 계약에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올해 2분기나 3분기쯤에 그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뭐 카타르는 근데 뭐 이 믿을만한가요? 아 예. 어쨌든 뭐 전 세계 지금 현재 LNG 생산량의 최고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카타르가 이제 100척이라는 양이 상당히 큰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100척을 경우, 기간을 어느 정도? 예, 그렇죠. 100년에 100척 이러면은 장난해 이렇게. 기존 이제 노후 선박들 대체하는 물량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친환경 추진체를 이용한 선박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가 한 7,700만 톤의 생산을 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한 1억 2,600만 톤 거의 배 가까이 생산량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배도 추가적으로 주문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척에 대한 계약이 작년 6월에 100척에 대한 계약이었지만 최대 한 150척까지도 주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주문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LNG 운반선, LNG 추진선 이런 부분들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성화인텍의 매출액은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성화인텍 그러면 하여튼 본행제 이 네. 키워드로 매칭이 되는 기업이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환경 규제 이슈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네. 프레온 가스가 그 대체되는 네. 냉매제가 있나 보죠? 예, 이제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우리가 에어컨도 예전에 같은 경우는 다 프레온 가스 주입이었지만 그렇죠. 예, 프레온 가스가 아닌 다른 가스를 주입 가스로 해서 그거를 냉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동성화인텍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가스나 이것도 다 케미컬일 텐데 네. 케미컬이 요즘 그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 원가도 올라갈 건데 네. 비용 전가를 바로 시킬 수 있나 보죠? 약간의 좀 시차는 두겠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또 떨어질 때도 바로 또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렇겠죠. 예. 네. B2B 기업은 그런 게 좀 유리하죠. B2C는 네. 어제 이제 식품 애널리스트 나왔지만 곡물 가격이 오른다 그래갖고 소비자가를 바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네, 물가 정책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B2B로 기업 간 거래하는 것들은 생산 원가에 대한 가격 코스트를 판매가에 적용하기가 좀 수월타. 네,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나오는 적은 뭐죠? 이게 이제 단열재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LNG 운반선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게 각진 형태의 그 운반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란 원통형의 운반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네. 이제 각진 형태의 운반 체계에서 쓰는 본행제. 이거를 갖다가 흡사 각형 배터리냐 원통형 배터리냐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배터리의 모양 자체가 네. 안에 있는 압력들 때문에 네. 이 본행제도 똑같잖아요. 안에 압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온에 극저온에 예. 초극저온에 네. 압력을 견뎌내야 되는 압력 같은 게 저온이 되면은 압력은 발생이 안 됩니다. 액화 상태니까. 근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팽창이 되니까 압력이 세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본행제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이제 열에 관련된 걸 체크하고 있고요. 그 겉에 싸고 있는 강력한 뭐 이렇게 케이스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압력을 담당을 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 형태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고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배가 어느 정도 이제 큰 파도나 이런 거를 받았을 때 배가 뒤틀리는 현상들이 있는데 네. 그 뒤틀림 상태에서도 이거는 따로 이제 탱크롤이 아니고 그냥 구체를 이렇게 담가놨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지금. 네. 이 LNG가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 그거 아니에요. 뭐 환경적인 문제는 조차 물론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수소 경제라는 네. 것 때문에 이 수소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네. 그 이슈가 있잖아요. 네.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계질 부분들도 있죠. 당연히. 예, 계질 부분도 있고 차후로 그러면은 이제 가장 계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은 암모니아 수를 갖다가 예. 이거를 수소를 추출하는 예, 이게 이제 기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직접적으로 암모니아 수를 연료로 써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조선 3사가 개발하는 것 중에 암모니아 추진선도 있어요. 네. 암모니아. 예.
암모니아 수소 추진산. 네. 암모니아니까 홍어 생각이 또 나네요. 아침에 이렇게 좀 약간 허기 지나가야 돼요. 에너지가 부족한데. 자, 에너지 좀 충전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뭐 내용들은 그렇고 시장이 얼마나 이거를 인정해 주느냐 그리고 네. 대중성을 띠느냐 네. 부분일 거 아니에요. 주가라는 건 어차피 그 관심을 많이 받아야 가격이 또 오르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뭐 내용적인 것, 뭐 대부분 다 노출된 내용이죠. 네, 이제 뭐 관심 있고 관심 있게 찾아보면 하겠지만 일단은 뭐 이게 카타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잊혀졌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럼 이제 다가오니까 1분기 끝났지 않습니까? 오늘로서 끝이십니다. 오케이. 2분기 들어가니까 또 한번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가격 전략은 이제 신고가 네. 역사적인 상장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2만 원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2만 원 정도. 예. 물론 기간적인 거는 대충 뭐. 솔직히 기간보다는 순차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간을 내세울 수, 물론 이거를 뭐 10년 후에 갑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1년 안에 무조건 이제 그냥 올해 안에는 2만 원 정도쯤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아, 예. 오케이. 일단 15,000원을 가야 2만 원을 그렇죠. 13,700원이니까. 네. 자, 동성화인텍을 먼저 들어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장 풍문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이거는 뭐 이제 풍문입니다. 예, 풍문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들고 이제 대신증권 자꾸 들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들고 나오는 것도 없는 그래서 네. 준비해온 기업이 네. 대신증권입니다. 네. 대신증권 예예 예. 대신증권은 갑자기 또 왜 일단은 이제 대신증권이 요즘 이번에 뭐 동학개미 때문에 브로커리지 뭐 이런 거는 아 그런 거 같다는 아니죠. 네. 이제 대신증권이 배당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시가배당률 같은 경우가 거의 8% 정도가 되거든요. 네. 상당히 높은 시가배당률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인 대신 FNI라고 있습니다. FNI 어떤 예.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행사 개념의 아, 그런 대체 투자. 네, 대체 투자. 그래서 대신증권 내에서 같이 이제 프라이빗하게 그 투자 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인원 한남이라고 분양을 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되게 처음에 보시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인원 한남은 2018년도에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입주를 했어요. 네. 다만 이게 이제 한남 더 힐인가 거기 역은 다른 거겠죠. 네. 네. 한남 더 힐. 한남동은 잘 안 가가지고 네. 네. 이게 이제 그 한남동에서 남산 1호 터널 네.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한강 방향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우측에 있는 만든 아파트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예 상당히 높죠. 예. 이번엔 GD도 들어가고 한 건데 나인원 한나에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네. 주택 도시 보증공사에서 이제 같이 이제 분양가를 산정을 하는 거에서 네. 틀어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분양을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 분양을 못하는 대신 입주자들이 4년간 월세를 내면서 임차로 거주를 하고 네. 이후 최초 분양 가액으로 그대로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당 분양가 6,1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상당히 이제 고가지만 어쨌든 월세입니다. 월세로 내고 있는데 그 2018년 이후에 공시지가가 엄청 뛰었어요. 세금이 이제 많이 늘어난 재산세나 보유세 부분들이 많이 내셨죠. 네. 고가 주택에 특히. 근데 이분들은 돈을 안 냈어요. 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대신증권의 이제 부담으로 전가된 부분이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이거를 너무 그게 부담된다고 해가지고 빠르게 당겨가지고 올해 3월달에 분양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입주자분들이 4년 후에 하기로 했는데 왜 하냐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기각됐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사라지고서 분양이 끝나고 분양을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대신증권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으로 아직 펜트하우스들은 분양을 안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수익 이거를 분양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동안 내던 세금 부분이 비용이 감소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중적으로 수익이 좀 많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자회사 대신 FNI의 그 수익성을 조금 그 대승인권 모 회사의 밸류에이션에다가 이제 첨가를 해야 된다. 예, 그거를 세금을 낸 거 한 400 몇십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그 재무제표에 반영을 했어야 대승인권이.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펜트하우스가 이제 분양이 끝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이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뭐 비싼 만큼 좋겠죠. 예, 금액이 뭐 너무 일반 비싸니까. 서민분들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고 아까 그렇죠. 평당 네. 분양가가 6,100만 원. 네. 40평대가 이게 제일 작은 것 같고 가장 큰 게 아니에요. 40평대 없습니다. 그래 50평대인가? 70평대. 70평대요? 네, 70평대부터 90평대. 근데 그래요? 실제로 크네. 이제 쓴 건 한 120평 정도는 120평이요? 복층으로 된 이렇게 딱 되는데 비트코인 120개만 있으면 되겠네. 상당히 좀 이제 큰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다 분양 끝나고 나서 하게 되면은 대신증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을 감안을 하게 되면 1,000억 이상에 대한 안 잡힌 금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실적도 지금 요즘 주식 거래도 활발했기 때문에 실적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가고 있고 또 이제 또 하나 이게 대신증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대주주 부분에 그렇죠. 대한 지분율이 낮아요. 네. 예. 그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배당률을 높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예. 양. 예. 네. 양씨 분들. 예. 네. 그래서 그 배당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대신증권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은 자사주가 지분이 가장 높아요. 이거를 이제 배당을 통해서 이제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율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이런 좀 여러 가지가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소문이 좀 이렇게 나겠네. 나쁜 소문이라기보다는 예, 그렇죠. 네. 대신증권에서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소문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뭐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감사 보고서 부분에 대한 거. 해프닝이 어디 있었다고요? 예. 무슨 회사였죠? 예, UCI라고. UCI. 예. UCI 이제 멤버리 콘덴서 같은 그런 거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뭐 이제 교육 사업도 하겠다, 뭐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끼워 넣었었는데요. 네. 조회 공시가 들어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가격 제한폭 상한가를 줬겠죠. 네. 네, 예. 근데 그 시간의 거래가 끝난 다음에 조회 공시가 들어갔는데? 아니, 조회 공시는 들어갔어요. 아. 들어간 상태에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19시경쯤인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기사가 나온 시간이 19시경인데, 네. 보고서 나왔다고. 그래서 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네.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거절이요? 네. 그러면 지금 나가는 코디엠이나 디지털 옵틱은 아니에요. 그죠? 네, 예. 네, 저 회사들은 적정이 나와서 이제 돌아선 건데. 네. UCI. UCI라는. 예. 아, 영어로 돼 있네. 네, UCI. 예. 네. 이 회사가 그래서 감사 의견이 거절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 이제 오늘 좀. 그래, 거래 정지 될 가능성도 없잖아요. 예. 아, 400원짜리 회사군요. 네. 너무 이 코인 같은 그렇죠. 네, 회사들은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고 네. 싸다고 싼 게 좀 이상할 수도 있고 예. 네. 물론 싼다고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그거를 했을 때 이제 정말 회사가 탄탄한 상황에서 주가가 반영이 안 돼서 싸다라면은 아니면은 또 신사업을 전환했을 때 이게 이제 정말 값어치가 있는 회사라면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로 나온 거는 이제 네.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하는 이 내용이 네. 내년부터 전 교과서에 이제 다 실린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 부분 때문에 불매운동 관련된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 모나미, 아가방 컴퍼니, 신성통상들이 이제 크게 움직인 기업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애국 테마주 이렇게 예. 되네요. 예. 그렇죠. 뭐 우리 땅인데. 그렇죠. 뭐 그거는 뭐 명제잖아요. 명제. 예. 그냥 쓴 명제니까. 그렇죠. 예. 방송이라서 얘기를 못 하겠네요. 네. 대마도는 우리 땅 이렇게 하려다가 우리 PD가 불려가면 안 되니까. 예. 하여튼 뭐 그거는 정서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니까. 네.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네. 너무 하지 마시고. 자, 정보 회의니까 부드럽게 예. 이 정도까지만. 예.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노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